B2가 만나는 점 중 2가 아닌 점을 F, 그러니까 B2 이렇게 가는데, 그죠? 2가 아닌 이 점을 F라 그랬네. 알겠니? 응. 그렇게 해놓고 여기 이렇게 이어놨어. 그래놓고 여기에 또 뭐야? DF. 요거 DF의 중점을 지나는 내접원이지. 맞아 안 맞아? 맞아? 응. 그랬을 때 요 반지름 알세타라 그랬어. 되니 안 되니? 요 알세타를 구해봐. 이거야 뭘로 구하라는 얘기야? 삼각지도로 구하라는 얘기지? 그래요? 맞지?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찾아볼게. 이거 수직인 거 봐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수직인 거 봐야 돼? 두 원이 뭐하고 있어? 내접하고 있지? 그럼 중심과 중심을 이어봐라. 중심과 중심을 이면 딱 여기서 만나는 거 알겠어? 수직인 거고 이해해야 돼. 네. 이해돼요? 왜냐면 이 새끼가 딱 중점이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맞지? 그럼 여기서 딱 수선해발 내리면 맞지? 요점에서 떨어질 거지 이등분하는 곳에서. 맞니 안 맞니? 맞지? 자 그럼 봐봐. 원의 일부잖아. 이렇게 자른 거지? 근데 여기 딱 중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중심 보이지? 그럼 중심하고 이렇게 이면 이등분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우유를 갖다 그랬으니까 됐죠? 그럼 저런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다 했어. 기본적으로 표현할 건 다 했어. 그리고 선생님이 내접하는 도형의 길이가 필요하면 그 새끼 뭐하라 그랬지? 놓고 풀어라 그랬지? 그러니 내접하는 도형의 요 길이가 필요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 새끼를 뭐라 놓자고? R이라 놓자고. 얘네? 그럼 얘도 뭐가 되지? R이라 되겠네? 됐어? 자 그래놓고 이제 식을 만들면 되는데 되게 쉬워. 잘 봐. 여기가 얼마야? 1이지? 1이잖아 삼각비하고 못 쓰는 거라고? 피타고라스. 알겠어? 그럼 여기는 뭐가 돼? 탄젠트세타. 인정해야 해.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돼? 1마이너스 탄젠트세타 이렇게 되네? 그죠?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럼 요건 뭐가 돼? 2분의 얼마?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네? 맞지? 그럼 요 길이도 뭐야? 2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네? 그런데 여기가 세타지? 그럼 요가 거 요가 같은 거 맞아? 그럼 얘도 세타네?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그러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 2분의 맞아? 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무슨 세타? 사인 세타 하면 되는 거야? 돼 안 돼? 이거
2도 곱하기 사인 세타는 6일이 아니냐고. 얘네? 그러면 여기도 나왔지? 거기다 뭐 더한 게? 2R 더한 게 다시 2분의 얼마야?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되는 거 알겠어? 되지? 안 돼? 민규? 뭐가 안 돼? 부담 갖고 얘기해 빨리. 이거 봐봐. 괜찮아, 빨리 얘기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탄젠트 세타인 건 알겠어? 그럼 여기 1 빼기 탄젠트 세타인 건 알겠어? 그럼 여기 요건 거 알겠어? 그럼 걔도 그건 거 알겠어? 그럼 요만큼은 뭐가 돼? 얘가 세타지, 민규야. 여기 세타랑 x 더하면 몇 도? 그럼 여기도 x지. 그럼 여기 몇 도? 세타야? 맞지? 그러면 여기서 요식과 삼각형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럼 요거에다가 사인 세타 곱하면 요게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2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게 6일이야. 거기다가 2R이지. 2R 더하면 다시 단지름 아니야? 그럼 2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럼 넘어와. 그럼 2R은 2분의 뭐로 묶을 수 있어? 1 빼기 탄젠트 세타. 맞아요? 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있어요. 그럼 2 죽여서 1로 보내버리면 얼마야? 4일에 되네? 그럼 이게 알세타인 거 알겠어 이제? 돼 안 돼? 이렇게 뭐로 나누래? 4분의 파이 세타로 나누리지. 뭐가 됐어? 그리고 그냥 시간 한번 더 이쁘게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맞아?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1 빼기 사인 세타 인정? 하고 4분의 1 쓰면 돼? 네. 자, 세타가 어디로 간다고? 세타가 어디로 간다? 그렇지. 리미터 자극한 이런 거 필요 없어.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간대지. 너 0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0으로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0으로 가 안 가? 안 가지? 네, 안 가. 그러면 곱하기 쳐져 있는 거 아니야? 곱하기 수렴하는 새끼는 미리 쳐도 돼 안 돼 이렇게? 된다 그랬지 내가. 이해돼? 그럼 요거 얼마야 민아? 요거 0으로 안 가면 뭐 하라 그랬어? 치원해서 푼다 그랬지? 내가 치환한다 그랬어 안 한다 그랬어? 맞아요. 안 한다 그랬지? 로피탈 쓰면 돼. 뭐 쓰면 된다고? 로피탈. 그럼 얼마야? 빼1이야? 네. 인정해? 빼1이죠. 그러면 미분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시컨트 제곱 세타야? 그럼 4분의 파이야? 어?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가 얼마게? 2야 2. 많이 풀면 암기 된다? 알겠죠? 왜냐면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 분의 1이지? 시컨트 제곱 파이가 4분의 파이가 인정해? 네. 그러면 얘가 루트 2분의 1의 제곱이지? 그러면 2분의 1 분의 1이야? 2지. 됐어 안 됐어? 알겠어? 네. 그럼 쟤는 2야? 되지? 그러면 토탈 이제 값이 얼마야? 1 곱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 곱하기 4분의 1 이러면 되겠냐? 네. 그럼 2네? 그럼 루트 2분의 얼마? 루트 2 마이너스 1에 곱하기 2지? 네. 맞아? 그럼 짜잔 약분 루트 2야? 곱하면 2 빼기 루트 2 나왔나? 알겠어? 어? 그랬더니 답이 없네? 4분의 1. 4분의 1. 왜 4분의 1이야? 앞에 있어야 돼. 뒤에 빼였었죠. 아, 4분의 1 내가 계산한 거 아니었냐 이거 지금? 했어요. 했는데요. 응. 4분의 1 돼요? 네. 유리화하면? 알겠지? 여기 봐봐. 로피탈 썼는데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기는 해. 로피탈 대신에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는데 여기가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어?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잖아. 얘네? 요 새끼를 토탈 F 세타로 봐봐. 뭐로 보라고? F 세타. F 세타로 봐봐. 맞지? F 4분의 파이가 0이지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그럼 평균 변화율 맞아? 빼기 달고 하면?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마이너스 f 프라임 4분의 4인 거 알겠어? 네.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로피탈 쓰라고. 네. 알겠지? 네. 리뷰 리뷰 리뷰. 자, 여기서 니네가 반드시 알아서 되는 게 뭐야? 반드시 알아서 되는 거. 지름 90도. 이해되는데? 네. 그거 기억하시고 90도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중심. 중심을 이어. 알겠지? 내접원이 존재하잖아. 뭐하라고? 중심을 이으라고. 알겠지? 그거 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도형의 길이는 높고 푼다 그랬고. 맞지? 이해되었는데? 네. 알겠죠? 그 다음 계산 과정에서 수렴하는, 곱하기 수렴하는 새끼는 달고 다니지 말라 그랬어? 값으로 바꿔도 된다고. 알겠지? 됐어? 그러고 나서 치환 안 해도 풀 수 있다 그랬지? 로피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 알겠냐?